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서 교회로 올 때면 세계 어느 강보다도 멋지고도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강을 지나면서 어느새 높이 솟아올린 1, 2, 3 롯데타워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 몇년 동안에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에 흐르는 도나우강에서 벌어진 유람선 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던 사람들이 그날 이후 갑자기 저를 찾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한가리 병원에서 또대서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유가족들을 도와드렸고 현지 경찰. 또, 현지 병원에 속한 법의학연구소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인양되어질 때에 제가 가서 통역을 해야만 했었는데, 사연을 들을수록 그 일은 제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찢어질 정도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구, 한구. 이렇게 24구의 시신을 간별하며 또 화장 예배를 진행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분들의 자녀, 친척분들, 사랑했던 지인들, 그분들을 잃었던 유가족들이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두달 후면은 4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국 전에는 잠시 시간을 이어서 유가족분들의 요청으로 몇 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찌 이런 만남에 또 이루어질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타페스트에 있는 교민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그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그들을 떠올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한 전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나시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자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러한 참사를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할 수 없는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께서 겪으시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겔 교훈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긴급한 때. 바로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역경과 또한 고난의 큰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가 있는 곳에서 같은 동포들이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일처럼 되었고 또그 일이 일평생 가장 갈급한 그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었고 하나님께서는 갈급하게 찾는 저희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갈급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완벽하게 계획했던 그 일들이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명이 얼마나 갈급하겠는지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어떤 분들께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왔었는데요. 그냥 겨우 견뎌냈었는데요. 그냥 그렇게 그때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지나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다들 주저앉아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또 앞으로 주님의 위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그런 갈급함 그때에 더욱 다른 게 기도 들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하는 게 간절하게 엎드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님 앞에 더욱 더 삶의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아픔과 갈급함은 일생 일대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의사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도와 그의 동료들의 그 선교 여행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사역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갔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육질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또 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쪽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7절 말씀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동입니까? 더 이상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은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신이라 말씀처럼 바울 일행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일행을 향해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환상을 이해하고 재빨리 방향을 돌려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환상의 인도함을 따라서 배를 타고 기독교 복음을 유럽이라고 하는 그신대륙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이미 박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는 오늘의 구라파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해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복음의 기대와 더불어서 복음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게도냐인의 외침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행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18세기와 19세기에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위대한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중국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그를 아프리카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케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플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돈이란 저드스는 미국 선교의 개척자 아니었겠습니까? 이분은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얀마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리게 된 것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명성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반대로 길이 열리는 형태로 나타났거나, 사고나, 질병이나, 치유를 통해서 나타났거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났거나, 껴있는 동안에 나타났던 환상의 여러 형태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신앙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시는 않으신지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중안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인생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령님의 지시하심보다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을 더 쫓아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한 결과로 상한 심령 위로를 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그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정령 얼마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사와 사업 현장에서 또, 학업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귀로에서 고민과 갈등의 연속선상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주님, 제가 먹기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바쁜데, 주님, 저는 그러한 위로를 베풀 힘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저는 그저 볼품 없고 연약하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저앉아 계실 때가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는 마음을 두르게 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며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할 지금입니다. 왜 요소아가 기본에서 그 가난한 족족들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울 왕이 하나님 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지 다른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기도로서 무릎으로 늘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삶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덴마크의 저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격언으로 말했던 인간 삶의 기본 진리인 인생은 뒤를 향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사실에 대한 지식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꿈이 좌절되고 꿈이 망가졌을 때에 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망과 낭망 속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바로 그때 소망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기하심과 그 압박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성령님의 그 뜻에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번 2024 사순절을 보내는 또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맞이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와 피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의 선교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않았던 서쪽 지역 유럽으로 향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밤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과 실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이끄실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종합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기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하여야 함을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비전을 보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복음이 전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겠습니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란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며 상한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를 받던 내가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게 될그첫 걸음으로써 마침내 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선교의 개념을 넘어서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처에서 각처서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서 성령님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떴어 볼 것을 보아야 합니다. 느낄 것을 느끼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이 일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받고 고통 중에 있는 아프리카 형제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공산 정권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그 소리 또한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소외 당한 사람들, 평등자의 절규를 듣고 보고 함께 하여야 합니다. 바알과 같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환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각자에게 보여진 그 휘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남미도, 북미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아닌 바로 이 자리, 명성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것을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혼미하고 격동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갈급함으로 인해서 말 못할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심령은 없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안내 표지판들 속에서 갇혀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안내들이 곤비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피곤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메신저가 울려 퍼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함을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 더윤택하게 하고 더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방해를 그리고 무뎌지게 하고 무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러한 요인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모 말씀에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키도냐인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그 어디에서도 줄수 없는 큰 위로와 마키도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위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 가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대사들로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시를 인식하고 필요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끄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선선향에 전진하시고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